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전두환 사저에서 또 시위를 하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집회는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지 이제 그 주위 같은 동료들이 훔쳐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현수막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일 2시에는 여기 현수막 두 개를 여기다 갖다 붙일 테니까 내일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서 시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지나가는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그랬습니다. 내일 2시입니다. 많은 분들 이끌고 나오십시오. 부탁합니다. 작년 2월 5일, 2월 6일 그 다음 날에는 공총회가 열리는 날이에요.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기 위해서 그 전에 공총회를 여는데 그 5.18이 지만원이가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 주장에 날조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3조 조항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만원은 가만히 있으면은 그놈들이 가서 하면은 나는 날조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까딱하면 감옥으로 갈 수도 있어요. 날조했다고 북한군 개입을. 그래서 그러면 북한군 개입 앞에 북한군 개입 여부, 북한군 개입 여부 일곱자를 더 넣어달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김학용 의원을 찾아갔어. 김학용 의원을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찾아갔더니 그 사람하고 딱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그겁니까?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동안에 북한군 개입 여부, 북한군 개입 여부 요거를 6글자를 좀 넣어달라. 6글자를 넣어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5분 만에 내 얘기를 듣더니 나보고 천재고 어떻게 18년 동안 이런 연구를 그렇게 끈질기게 했느냐 존경스럽게. 이게 김학용 의원이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 한국당 원내대표를 뽑을 때에 김학용 의원도 나왔지만은 이 나경원 의원한테 표가 모자랐어.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지난 4일날, 지난 금요일날 나를 30분 만났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해도 나보고 천재 소리를 하지도 않고 고생했다 소리도 하지 않아요. 내쫓아라! 그러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은 지선생은 세간의 평이 너무 안 좋아서 지선생을 한국당이 끊어버려 안으면은 한국당이 똘딱 망한대. 그래서 내 면전에서 한국당은 5.18하고 같이 가고 싶지 5.18을 개척하고 싶지 않다. 한국당은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아니 지가 한국당 정체야. 당대표 되면은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독재 아니에요. 자, 내가 한강 나이로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이게 인생의 마지막 이게 꽃나이라고 할 수 있는 20년 동안을 내가 광주 인간들로부터 몰매 맞고 광주 교도소에까지 끌려가서 교도소 생활을 하고
없는 소송의 시달렸는데, 아니 이게 사파란 여자가 말이야, 말 한마디 하나에, 사파란 여자의 말 한마디에 이게 짓밟혀야 되겠습니까? 이게 당대표 되더니 이게 사람 위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아. 공당이라는 게 뭐예요? 정당이라는 게 정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역사가 바로 잘못 왜곡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소리를 반영시켜 줘야 하는 것이 공당의 임무 아니냐고요. 근데 나경원이 얘기한 게 뭐예요? 당신이 내려온 소리는 수정원은 그것을 그 내려온 소리에 공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지만원의 연구 결과에 동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소수가 내는 소리다 이거야. 소수가 내는 소리를 한국당이 떠나 안으면은 한국당의 이익이 조금도 안 됐다고요. 그러면은 이제까지 빨갱이 당들이 전부 얘기한 게, 주장해온 게 뭐예요? 국민들한테 호소해온 게 뭐냐 이거. 우리는 소수를 보호하는 정당이다. 이게 여당놈들 아니야, 여당놈들. 근데 이 야당이나 한국당이 그것마저 못한 거야. 빨갱이당 저놈들은, 더불어민주당 저놈들은 빨갱이라 하지만은 국민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없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을 대변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나경원 이잖아.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한국당에 이해가 되면, 이익이 되면은 취하고 한국당에 불리하면은 버린다 이래요. 그것이 아무리 정의라 하더라도 이유 없다고요. 이유 없다. 이게 공당의 대표냐고. 어? 내가 이 여자가 오늘 나한테 욕을 먹고 나한테 비판을 들어가지고 나 저 꽁해가지고 여자 마음에 꽁해가지고 지만원에 안 해도 좋다 이거요. 안 해도 좋지만은 내가 언제 이 여자한테 그걸 하려고 이 세상 살아왔느냐 이거. 하지 말려면 하지 말라 이거요. 만일에 지만원을 나경원이 배제했다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순 사기극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국민들이 엄청 많은데 나경원은 그런 국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배제시켰다 그러면 총선이 한국당에 있어요. 그러면 총선에서 어느 국민이 한국당을 지지해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지만원을 배척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한국당의 표로, 총선에서의 한국당 표로 반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한국당이 망가지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나경원 이게 저까 싶대. 한국당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인데 이게 시건방지게 아무것도 모르고 안들자리 설자리 모르고 지만원을 짤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다 감히 나를 앞에 두고 당신은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당신을 끌어안으면 한국당이 망한다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실이냐 아니냐 그건 주가 따질 수가 없어. 그걸 따지기 위해서 그 특별법을 맺는 거 아니야. 진상규명법을 맺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주장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신상규명위원회가 형성돼가지고 거기서 2년 또는 연장해서 3년에 걸쳐서 규명할 일인데 제가 어떻게 내 말이 진실이냐 내 연구가 진실이냐 아니냐 제가 어떻게 앉아서 따지냐고 그렇게 가벼운 것 같으면 가벼운 내용 같으면 내가 왜 18년씩이나 연구하고 작가졌냐고 어? 내가 미쳤어요? 나 천재야 천재 이 해군대학원에서 이 세상에 없는 수학공식 두 개와 수학정리 여섯 개를 발명한 국제사회가 알아주는 천재자예요. 그런 천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나경원한테 잠시 가르쳐줬어, 알려줬어. 그런데도 감동하는 기가 하나도 없어. 감동하는 기가 하나도 없어. 이런 싸가지 같은 게 있어. 아니 내가 직가직과한테 질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 대가리 쪄줘야 돼, 전혀. 내가 신상규명의 위원회에 들어간 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벌써 알아. 내 말이 맞다는 걸 알아. 나를 모략하고 다니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지만원이가 연구한 거는 전부 가짜다 이거야. 전부 공상을 얹은 거다 그거예요. 나보고 공상 허언증 공상을 사실로 생각하는 공상 허언증 환자를 보여 나를 지만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래 공상 허언증 환자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내가 연구한 것이 전부 가짜다. 그럼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죽을 자빠지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들은 내가 거기 가면 죽을 자빠져 나올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 가면은 반대편이 죽을 자빠지리라고 생각하는 놈들이야. 아니 내가 연구한 것이 전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전부 거짓말쟁이고 그러면은 왜 죽기 살기로 다니면서 나를 뒤나 먹느냐고요. 못 들어가게. 예. 네. 벌써 아는 거야. 그런들은 아는 거야. 이거 자체가 증명이야. 안 그렇습니까? 막간에 여기 제가 들고 있는데 이걸 지금 돌리려고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데 20분도 채 안 걸려. 이거를 읽고서도 5.18이 북한군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책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읽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중요하냐 북한군이 일으킨 게릴라전에 저들이 부역해놓고 그것이 저들이 일으킨 마치 아주 영웅적인 활동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을 한 해에 하나씩 갖다가 고위 호식하고 대한민국에 부인하고 있는 분들이 사람들이다 이거요. 이런 그 사기극을 가지고 사기극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저놈들이 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빨갱이라고 하는 것은 5.18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민주화 인사다. 나 민주화가 뭐냐? 민주화의 성지가 바로 광주야. 민주화의 성지가 광주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5.18 마패 만들면 대한민국 헌법도 짓밟히고 대한민국 대통령도 포개 속이고
한자 검사도 다 고개 숙이고 흔들리는 이유가 5.18이 민주화를, 대한민국의 민주화 원년을 손사해준 숭고한 민주화 운동이기 때문에, 숭고한 민주화 운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터잡아 가지고 저놈들이 자기들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정통성을 갖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알면은, 지금 우리가 빨갱이들한테 지금 쥐어 살고 있고,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이 위기를 당해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이 5.18이 사기극이라고 하는 것을 널리 알리고 그러려고 하면은 10만원의 연구 결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왜 저놈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느냐. 대한 이것을 알리면은 빨갱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는데, 어째서 나경원이가 이것을 가로막고 있다냐고요. 그러면은 그 2013년에 제가 그 TV 조선하고 채널 A하고 불려갔어요. 여러 번 불려갔어. 불려가니까는 아이고 저 내가 그만한 책을 써가지고 광주 사람들로부터 고통이 걸렸는데, 그거 재판이 2012년 12월 27일 날 끝났는데,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아, 지만원이 무죄다, 이거예요, 무죄. 어떻게 또 감옥에 갈 줄 알았더니 어떻게 무죄냐, 이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SNS에서 와글와글 하니까, 그 방송국에서 나를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그 카메라 한번 들어봅시다, 이래. 이랬는데 제가 책을 많이 갖고 갔어요. 책을 많이 갖고 가서, 자, 이거만 이 책을 읽으면은 5.18이 확실히 북한군 600명이 와서 저지른 폭동이다, 이것을 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책을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3분 만에 내가 5.18을 북한군이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당신들이 알도록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좀 해달라 이거예요. 또 한 거예요. 했는데 뭘 했느냐 하면은 5월 18일에서 5월 27일까지 열흘 동안 5.18이 폭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5월 21일 날 상황 하나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다 검찰 보고서에 있고 군 상황일체 다 있는 거다. 내가 쓰는 게 아니다. 그리고 검찰 보고서를 딱 펴줬어. 야, 22쪽, 93쪽에 이런 게 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24단이 5월 21일 날 새벽에 24단 차량 지휘부대가 이제 광주로 간 거예요. 서울을 떠나서. 근데 광주에서는 5월 21일 날 새벽 8시에 24단 지휘부 차량이 광주 돌게이트를 정확히 08시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어떻게 극비 정보를 이 광주의 양아치들이 아느냐고요. 저 광주에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사진에 나온 거를 보니까 롱멜 군대야. 옛날 롱멜 군대 멋있어. 홈에서 세계 정상국의 용병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300명이 그 정보를 알고 광주 돌게이트에 숨었어. 매복을 했어. 매복을 하고 있다가 정확히 08시가 되니까 사단장 용지 부차서부터 14대의 부차가 쭉 가니까 그거를 포위해가지고 다 뺏었어. 어떻게 양아치들이 말이야. 18살, 11살, 구두닦이, 꼼터리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300명이나 모여가지고 극비 중에 극비 정보인 부대의 이동 상황을 알아가지고 매복을 하고 있다가 감히 정규군을 공격할 생각을 하냐.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건 아니야. 그 다음에 뭐 했는지 아냐. 그 14대의 집부차를 뺏어가지고
어디에 있느냐? 북에서부터 600m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아세아 자동차 공장으로 갔다. 아세아 자동차 공장은 군납업체인데 군용 장갑차와 군용 트럭을 만드는 데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전부 담을 높이 쌓고 방루를 높이 세우고 기관총에 총알을 다 장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냐 이거 300명이 총도 없는데 근데 거기에는 또 다른 300명이 차를 타고 또 와서 09시에는 600명이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 왔다 이거예요. 또 여러분 600명의 건장한 사람 몸매군대처럼 보이는 아주 날래 보이는 사람 장병들 600명이 와가지고 사단장용 지프차를 받아서 여의대 지프차를 쓸까 못쩍 보고 왔는데 보고 와서 문 열으라고 하는데 안 열어주겠어요? 열어줬다고 열어줘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키를 꽂아야 될 거 아니에요. 374대의 키를 꽂아주고 장갑차 4대의 키를 꽂아준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자가용 운전 시대가 아닌데 어떻게 광주에 그 갑자기 그렇게 많은 운전사가 있느냐예요. 거기 모인 600명이 어떻게 다 운전사냐 이거예요. 에? 그걸 끌고선 어디로 나갔느냐? 그걸 끌고 전라남도 전체의 광주시를 빼고 17개의 시군이 있어. 거기에 꼭꼭 숨어 있는 무기고 44개를 불과 2시간 만에 털었다 이거예요. 어떤 거는 광주에서 멀리 있고 어떤 건 가까이 있어. 가까이 있는 나주의 거는 12세 털리고 저 멀리 있는 거는 2세 털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연대가 무장할 수 있는 총기를 탈취를 했어. 5804장.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이게 광주 양아치들이 한 거예요. 이거 얼마 전에 민노총 간부가 나한테 와서 강릉시장을 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강릉시장을 자기 민노총에 아주 극단적인 자기가 운동부파했다 이래요. 근데 민노총이 그간 무도해도 가장 높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북창하고 화양권이다 이래요. 거기까지다 이래요. 어떻게 무기고로 가서 무기를 탈취하며 그 무기고를 탈취해가지고 총을 들고 광주 교도소를 다섯 번씩이나 공격을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나보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 이름까지 가르쳐주면서 광명시장 했던 내가 그런다고 그러더라. 이 사람이 민노총에 아주 악성적인 나라의 단원이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사람이면 아무리 그간 무도해도 겨우 화염병 들고 축창 드는 것이 고작이지 가서 무기고를 털고 무기고를 가지고 계엄군에다 총을 쏘고 교도소를 공격할 생각을 가민 거야. 이것이 광주 시민이라고 그러면은 그 대한민국 국민을 농락할 거다. 자기 이름 걸고 자기 이름을 말하래. 자, 그랬더니 욕하지 마세요. 놔두세요. 네, 놔두세요. 아이 빨갱이 새끼들 진짜. 자, 5.18의 진영목이 네. 바로 저런 거예요. 광주 사람들이 저거 다 저거예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거기까지 오는데 몇 분 걸려서 3분밖에 안 걸렸지. 그 얘기를 듣더니 거기 남자 여자 진행자가 있잖아. 저런 깡패들이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50명이 몰려와서 집단 폭행을 당할 거예요. 집단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여기 공수부대 출신들이 나를 항상 경호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했더니 그러고 거기다가 하나 풀었어. 8톤 분량의 다이너마이트를 갖다가 전남 도청 지하실에다가 놓고 그것을 폭탄으로 조립을 한 거예요.
그러면 북한으로 조립을 하려고 그러면 떡밥이라고 하는 다이너마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도화선이, 선 있잖아. 도화선이 있고, 그 다음에 네반이 있다 이거야. 그 네반하고 이 세 개를 조합하는 거는 아무나 못해. 이거를 해체, 2100발을 조립을 한 거예요. 2100발을 순식간에. 그러면 광주 양아치들이 그거를 순식간에 조립을 할 수 있느냐고. 그 조립하는 사진이 다 나와 있어. 조립하는 현장 사진이 다 지금 나와 있어. 그래서 그거를 해체를 해야 되겠는데, 해체를 해야 5월 27일 날 새벽에 광주시를 진압을 하게 되는데, 그걸 광주시를 진압하러 오는 진위가 있으면은 그걸 폭발시켜가지고 광주시 전체를 히로시마 나마사키처럼 폭발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협박을 하는데 그걸 몰래 돌아가지고 거기 학생들 광주에 그래도 그 선량한 학생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게 5분 군관이야. 5분 군관 배성일이라고 그 사람이 오로지 전라남북도 비연금을 전부 통틀어 가지고 그거를 해체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한 사람뿐이 없었다 이게. 그거를 해체하는데 이틀이나 걸렸어. 이틀이나. 그런데 어떻게 그걸 순식간에 2100발을 조립을 하느냐고. 이런 명확한 사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방송국에 가서. 그러니까 거기서 전부 맞아. 이거는 그저 뭐야 그 광주 사람일 수가 없어. 이건 북한 특수군이야.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매일 신이 나가지고 그 방송국이 서로 경쟁하듯이 북한 탈북 주민들을 하나씩 불러가지고 야 북한에서는 5.18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알고 있냐 이렇게 하는데 결국 나온 사람이 5월 15일에 나온 사람이 북한군 북한 특수군에 있다가 19살 때 광주에 자기 오야병을 모시고 장군을 모시고 그때는 이제 중령이었는데 그 사람을 모시고 여기까지 호위해갔다가 여기서 교정도 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북한에 가서 영웅대접 지금을 했다가 남한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나온 거야. 그 사람이 얼굴을 이제 가리고서 이제 말소리만 이제 나오는 건데 그 사람이 나오니까 이제 광주 것들이 전부 동원이 돼가지고 국무총리한테 가고 박근혜한테 막 항의하고 국회의원들한테 막 항의하고 하니까는 박근혜가 이걸 중단시킨 거예요. 그거만 중단시키지 않았으면은 박근혜는 5천년역보다 최고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빨갱이 없는 세상을 만든 박근혜가 어떻게 5천년 역사의 최고의 대통령이 아니냐고. 이게 뭔가 이게 끝에 잘못돼가지고 여기에 또다시 내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도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 추우니까 오늘 또 더워가시면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함께 드시면 내일 또 못 나오신다. 예, 그러니까는 오늘 내일은 또 다른 얘기가 또 있어. 엄청 재밌어. 이거 소설보다 더 재밌어. 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